철도 지하화와 지하 고속도로를 통한 입체 개발로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철도, 도로, 공항 등 지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하여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은 추가 물량의 확보와 패스트트랙의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의 확대, 정비 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두터운 주거복지의 구현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 한계 차주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 금융 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편의와 미래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교통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GTX, 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망 확충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비를 절감해주는 K패스 도입과 함께 공항 철도 등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통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벽지와 오지, 교통 약자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도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교통, 스마트 물류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상용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간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민간 중심으로 국토교통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화물운송 산업, 건설 산업은 그간의 폐단과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더욱 안전하고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국제선 회복 추세에 발맞춰 항공산업의 생태계 원복을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스마트 건설, 빌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경제 위기의 돌파구가 되어 온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해외 건설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핵심 프로젝트를 집중 공략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행자, 화물차 사고 등 기존 안전 취약 요인, 대중교통 과밀과 전기차 등 신위험 요인별 맞춤형 교통 안전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건설 현장과 시설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LH 공공주택의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수조사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설계, 시공 안전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부조리를 혁파하여 정상화하고, 시장 왜곡과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침수 방지 시설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매입, 정비 사업 등 근본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용산공원, 국가상징공원 공간 등 인프라 조성과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에 보고 드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보고, 교통안전에 관한 연차보고, 국가공간정보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는 준비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이후에 새롭게 임명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